Hawaii, baby. 뭐가 문제야, baby? 마미야, 너에 대한 건 상상 것도 기억해 난 마미야. 아무리 나 삐그러도 넌 내게 순간 다 많아야 진정 많아야 저 행복을 맨날 이렇게 밤마다 기도해. 네, 안녕하세요. 그래프트 기타 혁쌤입니다. 네, 이번에 배워보실 곡은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입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인데 이 곡을 연주하면서 평소 관심있던 이성에게 어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성공을 보장해드리진 못합니다. 네, 저도 인기가 많아질 줄 알고 기타를 시작했는데 인기는 개. 첫 코드는 F 바레 코드. 네, 다음은 A-7 보이싱이 나오죠. 네, 1번과 5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약지를 눕히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따로 잡아주세요. 네, 다음은 D-마이너 바레 코드. 네, 6번 줄은 바레를 잡는 1번 손가락을 조금 올려서 윗부분 살로 막아줄게요. 마지막으로 B플랫. 네, 이런 식으로 바레로 잡아주시거나, 자, 이런 식으로 약지나 새끼손가락으로 2, 3, 4번 줄을 동시에 누르셔도 됩니다. 네, 1번 줄은 꼭 소리가 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이 곡에서는 왼손을 이용한 커팅 연주가 주로 쓰이는데요. F코드로 살짝 보여드리면,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누르는 왼손의 힘을 빼주셔서 소리를 끊는 테크닉입니다. 네, 이때 네, 이런 식으로 줄에서 다 떼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줄에 붙은 상태로 힘만 빼주셔야 잡음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연습해 보실 텐데요. 우선 이 곡에서 전반적으로 연주되는 기본 패턴부터 보실게요. 다운, 다운, 커팅, 업, 커팅, 커팅, 다운, 다운, 커팅, 커팅. 네, 이렇게 연주되고요. 조금 빠르게 반복되는 코드 4개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3, 4. 네, 1절 인트로와 A파트의 D마이너 코드에서 나오는 리듬 패턴 보실게요. 다운, 업, 컷, 컷, 다운, 업, 컷, 컷, 다운, 컷, 컷.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방금 D마이너 패턴 넣어서 인트로 4마디만 이어서 보실게요. 3, 4. 네, 그리고 1절 B파트 첫 4마디 중에서 A마이너 코드와 B플랫 코드 부분에서 멈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원래 패턴 중 앞부분만 치고 뒷부분은 연주를 멈춰주시면 됩니다. 바로 4마디 보여드릴게요. 3, 4, 셋, 넷, 셋, 넷. 네, 그리고 섹션 리듬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모두 B플랫 코드 부분에서 연주되고 각 파트에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연주가 됩니다. 네, 음악 들어보시고 알맞은 리듬으로 연주해보세요. 우선 첫 번째 다운, 쉬고, 다운, 쉬고, 다운, 쉬고, 4, and. 네, 조금 빠르게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3, 4. 자, 다음 두 번째 점점 크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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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4, and. 3, 4, and, 4, and. 네, 지금까지 악동 뮤지션의 Give Love를 배워봤습니다.
네, 리듬 연습에 너무 좋은 곡이라서 꼭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즐겁게 연습해보시고요. 지금까지 그랩도 기타의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